네, 안녕하세요. 금빛테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종기와 수신기 이야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지난 시간에 배터리랑 뭐 조종기 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배터리랑 조종기를 묶기엔 좀 무리가 있고 배터리는 충전기랑 묶어서 다음 회차에 말씀을 드리고 이번 회차에는 조종기와 수신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스펙트럼사의 DX9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조종기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현재 플라이스카이 제품을 사용하다가 그건 이미 팔아치웠고 예, 이미 팔았습니다. 좋은 조종기예요. 그것도 팔았고 근데 지금 이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DX9. 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걸 많이 써요. 예, 많이 쓰고 타라디스 예, 또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일단 요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돼서 타라니스를 사게 된다 그러면 또 그거 기준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은 스펙트럼 DX9입니다. 스펙트럼 DX9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제 9채널, 9개의 채널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9개의 채널이라는 건한 채널당 신호를 한 개씩 보내는 게 아니라 최상위값, 최하위값, 나중에 베타플라이트 설명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범위, 레인지가 있어서 그 레인지 안에서 신호를 딱딱딱딱 끊어가지고 여러 개의 값을 보낼 수도 있고 한 개의 값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종기 뭐 이미 다 아시겠죠? 전원 한번 켜볼게요.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얘는 스로틀이 올라가 있으면 경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인덕트리스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옆에 지금 있는 기체 벡터 쪽으로 모델을 바꾸겠습니다. 좋은 조종기들의 장점은 자기가 여러 대의 기체를 운영할 때 그 기체의 정보들을 여러 대를 매핑해 놓고 조종기 하나로 여러 대의 수신기를 물려갖고 쓸수 있다는 거죠. 이 조종기에는 뭐 특별하게 조종기 개별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통해서 알아보시면은 좀더 좋은 정보를 알아보실 수 있고 매뉴얼은 한번 정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는 이 조종기가 하는 역할은 수신기가 있죠. 수신기가 드론 안쪽에 이렇게 이런 수신기가 있고 뭐 이런 수신기가 있는데 얘는 저희 죄송합니다. 얘는 다이버시티가 아니라 얘는 위성 수신기라고 저희가 부르는 요거는 정품이 아니고 레몬사의 서드 파티라고 하는 게 맞겠죠? 서드 파티 제품군인 레몬 RX DSMX 수신기고요. 위성 수신기라고 부릅니다. 위성 수신기는 말 그대로 인공위성의 그 위성이에요. 인공위성의 그 위성인데 그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부가적으로 위성 도시처럼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그런 수신기란 개념이고요. 얘는 풀레인지 수신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신기가 도달하는 거리만큼 조종 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얘만 쓰면 한 700m까지. 얘는 혼자서 쓰면 한 300m 이내. 그런데 얘랑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수신기를 같이 쓰면은 뭐더 멀리 가요. 그런데 레이싱 드론은 그렇게 안 쓰죠. 안에 공간도 좁은데, 지금 여기에는 요수신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 드론에는 요수신기가 달려 있어요. 플레인지 수신기가. 그래서 안테나를 좀 길게 뽑아놨죠. 이런 수신기를 달아놓고 매핑을 하면, 저희가 원하는 신호를 보내갖고, 아밍을 할 수도 있고, 뭐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신기를 안에 달아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플라이트 컨트롤러에 조종기의 신호를 받아서 플라이트 컨트롤을 통해서 모터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걸 돌리고 어떤 신호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하는지 세팅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종기와 수신기 이렇게 쓰게 되고요. 제조사마다 좀 다른데 텔레메트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텔레메트리 기능은 보통 어떤 기능을 얘기를 하냐면 배터리의 전압값이나 드론의 상태값, 혹은 뭐 이런 내용들을 조종기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그 텔레메트리가 가능한 이건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수신기고
이거는 DXMS 수신기인데 얘는 텔레메트리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보내기만 하고 받아올 수는 없어요. 드론이 어떤 정보를 조종기로 보내줄 수가 없어요. 텔레메트리는 지원하면 조종기에서 드론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신기는 플라이트 컨트롤러에서 TX 쪽에 연결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RX, TX 말씀드렸죠. RX는 신호를 받는 쪽이고 TX는 조종기 신호를 내보내는 쪽이다. 그래서 여기는 RX, TX가 가능한 그두 가지 기능을 다 지원하도록 TX 쪽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종기에서 드론이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론에서 프로펠러를 제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집에서 어떤 형태로든 실내에서 혹은 손으로 드론을 만지는 상태에서 드론에 시동을 건다 그러면 프로펠러를 반드시 제거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펠러에 손을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 프로펠러가 거의 칼날 같아요. 네. 날카롭기는, 어우, 보이시나요? 네. 날카롭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걸 달아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놓고 잘못 만지면 여러분의 손가락이 절단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모샵 주인분도, 이렇게 실내에서 테스트를 하시다가 서른 반을 가까이 꿰매는 사고를 당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실내에서 드론에 시동을 걸려고 한다 그러면, 혹은 드론에 배터리를 연결하려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배터리를 연결하기 전에 프로펠러를 모두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중요하니까요. 취미보다 여러분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취미도 즐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상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배터리를, 프로펠러를 다 제거했습니다. 프로펠러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배터리는 여기다 얹고요. 배터리 커넥터를 연결합니다. 야, 참, 하나 더 말씀드리면, 가급적이면 조종기를 먼저 켜놓고 모델 셀렉트를 한 상태에서 배터리를 연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특히 스펙트럼은 수신기 세팅이 잘못되어 있으면 바인딩을 다시 해야 돼요. 바인딩이 뭐냐면, 이 제품이 딱 여기에 매핑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완구처럼. 그래서 어떤 조종기도 여기다 연결할 수 있게, 동일한 제조회사의 다른 모델들도 연결할 수 있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랑 연결을 해야 돼요. 그걸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그 바인딩이 유지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조종기를 항상 먼저 켜주시는 쪽이 좋아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유, 뭐 불도 들어오고. 자, 연결이 됐으니까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가 되면, 빗반사가 좀 심하네요. 예. 연결이 된 상태가 되면, 이거 살짝 돌리면, 위에서 텔레메트리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전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호가 100% 가까이 있으니까 신호 강도도 나오죠. 이 신호 강도가 저희가 말하는 RSSI. 14.6 volts. 네, 시끄럽죠. 제가 이게 전압이 몇 볼트인지 말로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여기는 이제 말하는 기능들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니터에서 볼수 있습니다. 에티튜드 마이너스 0.3 피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죠. 정보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류 값을 지원하면 전류 값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14.6 volts. 특정한 값을 세팅을 해갖고 그 명령을 전송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에 따라서 수신기에 뭐 어떤 다른 명령을 줄 수도 있고요. 자, 바인딩이 됐고 프로펠러도 제거했으니까 제가 아밍 명령을 한번 내려볼게요. 저의 아밍 키, 그러니까 시동을 거는 키는 이겁니다. 보시죠. Motors on. 자, 소리를 들어보실게요. 스로틀을 움직이면.
자, 스로틀을 움직이니까 모터가 굉음을 내죠. 자, 이번에는 예, 피치를 예, 피치를 올리고 피치를 내립니다. 예, 롤 요 자, 반응을 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네, 명령을 좀 소리를 좀 줄여놓을게요. 네, 소리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조종기로 시동을 걸거나 네, 시동을 걸 수도 있고 비행 모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크로 모드, 뭐 호라이즌 모드 이렇게 비행 모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체를 분신했을 때 여기에 만약에 이제 비퍼, 그러니까 부저를 닫아놨다 그러면 네, 그래서 기체를 빨리 찾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면 신호 강도, 그러니까 조종기와 수신기와 간에 이제 신호를 주고받는 그 신호 강도 값을 따라서 기체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조종에 집중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기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조종기와 수신기를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위성 수신기가 작아서 달기는 좋아요. 예, 작은 기체에 달긴 좋아요. 그리고 요즘 OSD에서 그런 정보들을 다 조종해서 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원만하게 쓰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텔레메트리를 지원하는 조종기와 수신기를 사용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배터리를 좀 제거할게요. 불빛이 좀 붙으니까. 자, 조종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조종기는 6채널 이상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밍키를 이렇게 스틱을 이렇게 해갖고 조종 이렇게 하고 시동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 시동 끌 때 이러고 있어야 돼요. 혹은 이러고 있어야지 시동이 꺼져요. 이게 근데 부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긴급시에 혹은 사람이 다가가거나 아이들이 다가가거나 할 때 바로 버튼을 조작해서 시동 끌 수 있도록 이런 키에다가 아밍 등을 설정해 주시는 쪽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체를 분신했을 때도 이렇게 해서 감적게 하실 수 있도록 아밍 할당할 수 있고 플라이트 모드 정도 할당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6채널 정도 이게 채널이 4개라고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이 채널이 4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아밍 할당하고 부가적인 기능들을 할당할 수 있는 6채널 이상의 조종기를 드론에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펙트럼사에서는 DX6, DX7, DX8, DX9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적당한 가격대에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그 중에서 텔레메트리 기능을 지원하는 조종기가 있고 조종하지 않는 조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너무 높아지거나 그러면 타사 조종기를 사용하더라도 예. 무방합니다. 성능이 좋은 타라니스 같은 거 사용하셔도 무방하고요. 예,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조종기를 좀 끌게요. 이제 조종기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종기와 수신기는 좋은 걸 써야 노콘이 나지 않는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수신기가 뭐 노콘이 나요. 조종기 노콘이 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대부분 잘못 설치해서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든지 뭐 어떻게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다거나 단선됐다거나 혹은 보드에서 들어가는 전류값이 부족해서 노콘이 나는데 보드에다 다 뭐 카메라 영수기 다 물려놓고 나서 노콘 났어요. 이런 경우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자파가 껴서 노콘이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조종기 좋은 거 쓰시고 조종기 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수신거리 같은 거 일단은 기체 놔두고 멀리 조종기 가지고 멀리 가보세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레인지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조종기 신호강도 테스트 할 수 있는 조종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야 조종기가 제대로 돌고 있는지 아실 수 있으니까. 자, 조종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문제는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예요. 남한테서 시작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선택도 내가 하고 예. 항상 나한테서 시작된다는 거. 특히 드론은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다치지 않도록, 내가 다치지 않도록 책임감 있게 즐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잔소리가 길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